이 차량의 이름은 오셀럿 버추입니다. 이번 마약 전쟁 업데이트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동차. 아직 이 차량은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모드에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뭔가 날렵하고 굴곡이 있는 디자인. 이 차량의 실제 모델이 로터스 에바이아거든요. 앞에 이 후드 모양, 뭔가 선글라스 같은 특유의 뒷모습, 심지어 여기 휀다 뒤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로터스 에바이아를 GT의 감성으로 굉장히 잘 살려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문 쪽 캐릭터 라인이 그냥 완전 다 파여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없는 고증까지. 내부로 보시면은 스포티한 시트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군요. 뒤쪽에 이 오셀럿 이것도 이뻐요. 제가 바로 시동을 걸어볼게요. 아하, 뭔가 살짝 좁아보일 수가 있는데 원래 하이퍼카는 이런 맛을 타는 겁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든 기택값 오마이갓. 뭔가 장수 풍경을 연상시키는군요. 세팅 제작진은 1km 떨어진 곳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장수 풍뎅이 무리를 발견한 것이죠. 도시에 아직까지 장수 풍뎅이가 남아있다니만 정말로 신기하군요. 어쨌거나 프렁크 내부는 사이즈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여기다가 점차 특한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제 바로 성능을 보러 가겠습니다.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자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이 차는 정말로 빠르거든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자기 순식간에 100km 돌파, 그리고 중간에 가속력이 확 붙어요. 160km 돌파, 170km, 180km, 그리고 순식간에 190을 찍고서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늘진 않아요. 이게 보통 속도가 좋은 차들은 핸들링이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지 제가 볼게요. 왼쪽 핸들링, 어우 살짝 크게 돌아요. 살짝 오른쪽 살짝 크게. 실제 차량인 에바이아도 약간 밀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리얼 보시면 뒤쪽에 소형 날개가 생기네요. 스킵, 레버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앞범퍼를 보겠습니다. 개조 항목이 무려 14가지가 있고 굉장히 다채롭고 큼지막하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성능 볼트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 카본으로 바꾸거나 도색을 바꾸거나 좀 더 크거나. 1차 트림 GT 디퓨저,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소형 날개 옆에 카드를 달아주는군요. 스킵,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봐줄게요. 얘는 상징이 이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방금 뭐죠? 호랑이를 만들어 봅시다. 오셀럿 레이싱, 그 다음에 미러 옆에다가 갬성을 추가하죠. 스킵,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오렌지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드림 색상은 블리치 브라운. 그 다음에 지붕을 봐줄게요. 위쪽에다가 스쿱을 달 수 있군요. GT 레이싱 스쿱, 그 다음에 스커트를 봐주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뭔가 추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길 축한 거 이것들. 2차 레이싱 스커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오 이쁘다. 이것도 예쁘고, 이거 굉장히 큼지막한 스포일러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1차 기능성 스포일러, 그 다음에 차광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블랙 후카로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트렁크 여기도 개조가 가능하네요. 스키,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 뭐야 이거. 여러분들 근데 개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는 이마이테크 개조가 가능해요. 자동차 옆쪽을 보시면은 방탄 장갑을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접 지뢰 슬릭. 제가 이제부터 가장 빠른 차들만 모아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볼게요. 스타트. 제가 눈앞에 있는 절벽을 힘으로 올라가 볼게요. 바로 앞에 여기서 시작. 스타트. 보시면은 힘으로 여기를 올라갑니다. 강력해요. 토크가 도대체 몇이야 이거. 저기 멀리 야생의 빅풋이 저를 보고 있어요. 호랑이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나쁜 사람 같으라고.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가 돼요.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